대한성공회가 올해 정년 은퇴하는 이경호 의장 주교 후임으로 박동신 부산교구장을 신임 의장 주교로 선출했습니다. 박동신 의장 주교는 성공회가 국내 선교 초기부터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며 우리 사회의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온 것처럼 가장 성공회다운 모습으로 교회와 사회를 위해 시대적 소명을 이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송주열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한성공회가 최근 전국의회를 열고 65세 정년을 맞아 은퇴하는 이경호 의장주교 후임으로 박동신 부산교구장을 신임 의장주교로 선출했습니다. 주교 성품 13년 차인 박동신 의장주교는 지난 2017년 당시 김근상 의장주교 퇴임으로 공석유된 의장주교직을 2년 동안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34차 전국의회에서 재차 의장주교로 선출된 박동신 의장주교는 가장 성공회다운 모습으로 초대교회 전례를 계승함과 동시에 교회 일치와 사회 선교에 힘쓴다는 각오입니다. 저는 성공회는 성공회다운 것이 한국 사회에서 또 한국 교회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여이고 헌신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어떤 성장이고 성숙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공회가 성공회다운 것을 계속해서 잃지 말자. 박동신 의장주교는 이번 전국의회에서 결의한 대로 기후위기 시대 창조세계 복원을 위한 녹색 성공회를 선교 방향으로 삼고 전국 교회에 탄소 중립 실천을 독려해 나갈 뜻도 밝혔습니다. 작은 실천이 결국은 큰 변화를 갖고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이 텀블러 이렇게 갖고 다니는데 사실 무게가 물 담고 다니면 좀 있거든요. 선언에 멈추지 않고 어떻게든 실천으로 가자. 그래서 이거야말로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내용으로 들어갈 부분이다. 그렇게 대한성공회가 이번에 또 결의하고 그랬습니다. 박동신 의장주교는 한국과 일본 성공회 교류 40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의 치유와 화해에도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대한성공회와 일본 성공회는 지난 1984년 이후 일본의 진정한 사죄를 바탕으로 한 한일 관계의 치유와 화해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왔으며 오는 10월 제주에서 교류 40주년 기념행사를 갖습니다. 과거의 그런 어떤 아픔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대화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어떤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정치적 또는 역사적 그런 한계들을 뛰어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증거가 될 거라 그렇게 봅니다. 61세의 박동신 의장주교는 주교로서 성공회를 위해 마지막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박동신 의장주교는 그러면서 전례가 살아있는 교회, 초대교회와 대화하는 교회, 소통하고 포용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